자, 반갑습니다. 아, 이번 시간부터는요, 뭐냐면, 앞에서 우리가 전체적인 내용을 본 거고요. 이제 디테일하게 하나씩 하나씩 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 처리계는 우리 컴퓨터라고 이야기했죠? 아, 그거하고, DTDC 연결 접속 규격이 있어요. 얘는 뭐냐면, 우리 컴퓨터하고요, 회선하고 연결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바로, 좀 전에 우리가 봤던 DC. 어? 이 회수, 아, 뭐야, 신호변환 장치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신호변환 장치하고 단말 장치를 연결하는 아, 고 접속 규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오늘 살펴볼 거예요. 우선 데이터 처리기에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컴퓨터기 때문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다 봤던 내용이라 뭐 말씀드릴 내용이 없고요. 이제 그럼 이런 단말 장치, 컴퓨터도 우리 단말 장치라고 얘기했잖아요. 단말 장치랑 신호변환 장치랑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할 때 어떻게 되느냐? 어? 어떤 특성 접속 규격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많이 사용을 안 하시지만 예전에 이제 모뎀 같은 경우에는요. 이 바로 이 DTDC 접속 규격 포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시리얼 포트라고 그래 가지고 요즘엔 컴퓨터에 아예 달려 나오지도 않는 것 같더라고. 근데 제 컴퓨터에도 예전에 산건 있는데요. 요즘에 산 거는 시리얼 포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9개짜리 핀이 있어요. 원래는 25핀인데 9개짜리 핀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요놈하고 모뎀하고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포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두 개를 연결하다 보니까 어때요? 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규격이 필요하잖아. 9개 핀이든 25개 핀이든 연결하는 어떤 기계적인 특성과 전기적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USB가 몇 볼트인지 아시죠? 5볼트죠, 5볼트. USB 메모리 쓰는데 여러분들 USB 메모리는 5볼트야. 그런데 여러분들 컴퓨터에서 나오는 건 12볼트가 나와. 그럼 어떻게 돼? 다 버리겠지. 그래서 전기적인 특성, 그 다음에 기능적인 거. 각각의 그 여러분들 USB 포트 보면 요즘엔 USB 사용하니까 옛날에는 그게 안 썼을 때 이게 시험 문제 나온 거니까. USB는 핀이 몇 개예요? 네 개예요, 네 개. USB 메모리 보면 네 개잖아. 그래서 거기서 전원 두 개, 뭐 데이터 주고받는 거 하나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각 핀에 대한 기능적인 어떤 특성을 하고요. 절차적인 거는 뭐 데이터 흐름의 뭐 어떤 그러한 순서를 규정한다든지 물리적 연결을 활성화하는 이러한 동작 종료 이런 절차 등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거를 외우기보다는요,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머릿속으로 USB 메모리를 내 컴퓨터에 연결한다. USB도 이제 통신 요즘에는 거의 다 USB로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이런 것도 DTDC 접속 규격할 때 요즘에 USB나 아니면 랜 케이블 있죠, 랜 케이블. 여러분들 랜잭 꽂는 거 컴퓨터에. 에? 그래서 이 요런 걸로 거의 다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하도 오래된 기술을 우리가 시험해 보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기능을 사용하는 장치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노트북 같은 경우에 가끔 이렇게 그런 기술자들, ASR 다니는 기술자들을 위해서 네트워크 관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러한 그 RS-232C 포트, 요 이름을 이 RS-232C 포트라고 그래요. 이 접속 규격을. 그래서 요거를 달아놓은 것도 있는데 요즘엔 거의 안 달려 나오죠. 보통은 랜이나 아니면 USB로 모두 다 컨트롤 제어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DC 접속 규격 표준화는요, ITU-T라고 하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Telecommunication이라고 하는 이런 국제 표준화 기구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표준안을 만들었고요. 대부분의 이제 우리가 그 표준안은 바로 여기에서 ITU-T에서 우리가 표준안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이제 많이 나오는 것이 드디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V 시리즈하고 이제 X 시리즈 두 개로 구분이 되는데요. 이 V 시리즈는요, 예전에 사용했던 그 공중 전화망이에요, 전화망. 그래서 Public Switch Telecommunication Network 이렇게 되거든요. 이거 약자가. 그래서 공중 전화망을 통한 DTDC 접속 규격이고요. 지금 현재는 안 쓰죠, 그죠? 자, V.24는요, 데이터 터미널과 데이터 통신기기의 접속 규격으로 이 포인트를 다 아셔야 됩니다. 외우셔야 돼요, 이걸. V.24. 뒤에 나오는 거 이제 뭐 X 시리즈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를 이제 생각하실 때 어떻게 외우셔야 되냐면, V 시리즈는 이게 공중전화 그 교환망이라는 건 공중전화 텔리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라는 거는 아날로그입니다. 아날로그. 그죠? 그래서 DT와 아날로그. 그래서 아날로그가 먼저 나왔기 때문에 V고요. 알파벳 순서대로 X는 디지털 교환망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시험 문제 열나시 많이 나오는 거죠.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DT와 디지털 교환 간망에 같이 사용하는 거고요. PSDN은요, Public Switch Data Network예요. 그래서 디지털 데이터 네트워크 이렇게 외워버리시면 좀더 이해가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요걸 연결하기 위한 것이고요. 여기 나와 있는 엑스타 시리즈는 다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얘는 시험 문제 열라 자주 나오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엑스타 21 처음 나온 거죠? 공중 데이터에서 동기식 전송을 위한 DT, DC 사이의 접속 규격이에요. 공중 데이터에서요. 자, 엑스닷 25는요. 얘는 패킷 전송을 위한 거예요. 됐죠? 엑스닷 75는요. 패킷 교환망하고 패킷 교환망을 연결하기 위한 거예요. 됐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엑스닷 400은요. 얘는 전자 메시지 처리 시스템. MHS. 얘도 자주 나오는 토픽입니다. 시스템과 서비스를 규정하고 있는 공관이에요. 됐습니까? 자, 맨 처음에 21번은 뭐라고요? 공중 데이터에서 동기식 전송을 위한 DT, DC 접속 규격이고요. 엑스닷 25는요, 패킷 전송을 위한 거예요. 패킷. 패킷은 뭐야? 신호의 조각. 네? 신호 조각을 우리 패킷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엑스닷 25는요, 얘는요, 패킷 교환망하고 패킷 교환망 연결하는 거예요. 최근에 얘가 자주 나옵니다. 시험 문제. 네? 자, 엑스닷 400은요, MHS. 이렇게 기억하고 계세요. 자, 다음에 이제, 표준한 규격 하는 곳이 또 EIA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것이 바로 RS232C 앞에서 말씀드렸던 DT, DC 간의 물리적 연결과 신호 수준을 정의한 요게 됩니다. 그래서 공중 전화 교환망 PSTN을 통한 DT, DC 접속 규격이다. 그래서 현재는 안 쓰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ISO 210, 2110, V.24, V.28을 사용하는 접속 규격이다. ISO는 너무들 잘 알고 계시죠? 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 이렇게 되고요. ISO 2110, 얘 같은 경우에는 얘가 뭐다? 공중전화 교환망을 통한 DT, DC 접속 규격을 하고요. 주로 기계적 조건에 대한 규정이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얘네는 잘 모르셔도 되고, 요것만 좀 알고 계세요. RS232C 포트는요, 여기에 또 시험 문제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 뒤에 나오나 모르겠지만, 얘는 핀수가요. 구멍 핀수야. 핀수가 25핀입니다. 이것만 하나 기억하세요. 시험 문제가 재수없게 나오면은요, 정보 처리 같은 경우에는 이 핀, 25개 핀이 기능을 다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 재수없는 경우에 문제도 가끔 그뭐 10년에 한번 정도 출제가 되는데, 그거 정도 모르셔도 되고, 이 핀수가 25핀이다. 그래서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들 컴퓨터 한 3년 전쯤에 사셨다 그러면 있을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컴퓨터는 9개 핀짜리 모니터 꽂는 거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걔는 암놈이야. 암놈으로 생겼어요. 근데 이제 정식으로는 이제 25개 핀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프린터 포트도 25개거든요. 그거랑 헷갈리는데 암수가 달라요. 그래서 시리얼 포트는 요즘에는 이제 9핀짜리로 나온다. 근데 9핀은 시험 문제 나오지 않기 때문에 25핀으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나오네요. 자, DT와 DC 사이 접속 규격이고요. 정보통신망에서 변조 복제 장치를 단말 장치에 접속하는 거예요. 그죠? 뭐 신호 변환 장치를 연결할 때 쓰는 거야. 데이터 단말 장치와 데이터 회선 종단 장치의 전기적 기계적 인터페이스고요. 스탠다드 기본 케이블은 25핀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2번 핀은 송신 데이터 신호, 3번 핀은 수신 데이터 신호를 취급합니다. 요거 정도만 알고 계세요. 요게 이제 출제됐던 거예요. 10년 한 번. 그래서 2번은 송신, 3번은 수신. 요렇게 기억하시고요. 자, 룰 모뎀에서 RTS는 불필요하다 그랬는데, 얘도 시험 문제 한번 나왔던 거기 때문에 제가 추가를 해놨는데요. 룰 모뎀이라는 거는요,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RS232C에서 컴퓨터마다 얘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크로스 케이블이라 해서 얘네를 연결을 해가지고, 예전에는 네트워크를, 근거리 통신망을 연결하기도 했었어요. 저도 했었거든요. 완전 정말 구리죠. 속도도 절로 안 나오고. 근데 신기하잖아. 두개 컴퓨터가 연결이 돼. 옛날에 네트워크라는 건 인터넷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을 시절의 얘기니까.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할 때는요, 룰 모뎀은 뭐 다이렉트로 연결하는 걸 의미해요. RTS가 불필요하다. 그냥 그렇게만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한번 나왔었어요. 다음에 데이터 통신 시스템 처리 형태에 따라서 또쭉 나오는데요. 우리 운영체제랑 비슷해요. 그래서 온라인 시스템 뭔줄 알죠? 일괄 처리 뭔줄 알죠? 실시간 뭔줄 알죠? 시분할 뭔줄 알죠? 설명 안 하겠습니다. 왜안 하냐고? 앞 과목에서 다 봤잖아. 똑같은 내용이야. 자, 데이터 통신 시스템의 발달 과정이 나오는데요. 얘가 원래는 6개 정도 되는데, 이제 시험 문제 자주 출제됐던 애들만 뽑았어요. 왜? 지면 관계상. 여기 봐.
이만큼 있었거든? 말에도 이만큼 있었는데 잘라냈어요. 왜? 지면이 부족해서. 그래서 뒤에 또 기출 문제 보다 보면 해설에다가 다 제가 다 넣어놨던 것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싸게 같은 경우는 semi automatic ground environment이라 그래서 미국 앞에서 우리 정보통신을 제일 데이터 통신을 어디서 먼저 썼다 그랬어요? 군사 분야에 있어서 썼다 그랬죠? 그래서 싸게는요 미국의 반자동 방공 시스템이에요. 최초의 데이터 통신 시스템입니다. 다음에 이제 사브레. 샤브레는 여러분들 과자 이름하고 똑같죠? 그래서 얘는 세미 오토 비즈니스 리서치 엔바이러먼트. 그래서 얘는 최초의 항공기 좌석 예약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최초의 상업용으로 사용된 데이터 통신 시스템이 됩니다. 뭐라고요? 과자가, 샤브레가. 알았습니까? 다음에 이제 아르파넷이라는 게 있어요. 아르파넷은 미 국방성에서 설치된 최초의 유선 패킷 교환 시스템입니다. 최초에. 그리고 하나 더 여기에 지금 빠져 있는데 뭐가 있냐면 알로하라는 게 있습니다. 알로하. 이렇게 되지? 알로하. 얘는요. 최초의 무선 패킷 교환망이에요. 이것도 하나 기억하고 계세요. 무선 패킷 교환. 이렇게 됐죠? 알로하는 어디 하와이 대학교에서 개발했기 때문에 알로하라고 졌어요. 요네 가지 정도만 알고 계시면 크게 지장은 없을 것 같아요. 알로하가 좀 내용이 좀 있었는데 요것만 알고 계십시오. 얘는 무선, 얘는 유선. 그리고 얘는 최초의 상업용, 얘는 방공 시스템 이렇게 매칭을 해서 기억하고 계시면 시험 보시는 데 크게 지장 없으실 겁니다. 자,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최초의 데이터 통신에서 군에, 이거 국유로 돼 있네. 국이 아니라 군이죠. 군의 반자동 방공 시스템은 그랬죠. 이거는 뭐예요? 싸게 만들었다 그랬죠? 자, 두 번째 문제, RS-232C 표준 인터페이스는 몇 개의 핀으로 구성되어 있느냐? 이거 뭐 간단하잖아요. 25개였다. 이렇게 말씀드렸었고. 자, 다음에 공중데이터망에서 사용되는 DTDC 간의 상호 접속에 관한 정의를 권고한 것은 이게 문제가 좀 까다롭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알려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우선은 두개 연결할 때 사용하는 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는 게 X.25이라고 X.25인데 그리고 또 뭐야? X.75도 있죠. 그러면 각각 여러분들께 정리를 하나 좀 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선은 X.21은 뭐예요? 동기식 전송을 위한 DTDC 간의 접속이에요. 공중 데이터망에서. 자, X.25는요, 얘는 패킷 교환망에서 얘네 두 개를 연결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두 개를 상호 접속에 관한 거기 때문에 25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21이다 그랬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동기 전송을 위한 DTDC 간의 상호 접속. 이렇게 정의가 되겠죠. 다음에 75는 어떻게 됩니까? 얘는 패킷 교환하고 교환망끼리 연결하는 애죠. 얘도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400도 마찬가지로 나온 적 있었죠. 뭐야? MHS.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약간 지금 교재에 보면 X.25가 그냥 패킷 전송을 위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공중 데이터망에서 패킷 교환을 위한 이렇게 되면은 좀더 좋겠네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제가 한번 뭐 추가로 설명을 드리든지 이렇게 하면 될것 같고 어차피 강의에서 커버가 됐으니까. 에? 그지? 자, 그래서 요 문제의 답은 X.25가 된다라는 거. 자, 됐습니까? 21은 뭐라고요? 동기식 접속에 사용되는 거다. 그렇게 기억하고 계십시오. 자, 다음 중 시그널 시스템과 거리가 먼 것은 그렇습니다. 실시간 응답이 주로 요구된대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컴퓨터와 이용자가 서로 대화형 정보를 교환하고요. 컴퓨터 파일 자원이 공동 이용이 불가능한 게 아니라 가능한 거죠. 그래서 당연히 얘는 답원이 답이 되는 거고요. 자, 5번 ITUT 권고 시리즈의 의미가 잘못 연결된 것은 그랬습니다. 자, I는요, ISDN 표준 맞습니다. 그리고요, X 시리즈는요, 사설 데이터망이에요. 아, 요게 좀 이상하죠. 그렇죠? 우리 ABCD를 이야기해가지고 V는 공중전화망이고요. X는 뭐였어요? 공중데이터망이죠. 사설이 아니야. 그래서 퍼블릭이냐, 아니면은 프라이빗이냐. 두 가지를 구분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공중데이터망이죠. 공중데이터망. 그리고 T 시리즈는요, 텔레마틱이나, 텔렉스. 요런 쪽에 사용이 됩니다. 뭐, 팩시밀리도 포함한다면 포함되는데, 요런 기준을, 제정한 것이 T 시리즈가 돼요. 그래서 X 시리즈에서 틀린 거는 사설이냐, 공중이냐, 요게 틀린 거예요. 그래서 사설은 프리베이스죠. 프리베이트. 공중은요, 퍼블릭이죠. 그래서 두개 틀리다는 거. 그래서 X나 V 모두 다 공중이 들어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해가지고 다섯 문제 다 풀어봤고요. 정리 다 되셨나요? 이번 문제에서, 이번, 차트에서, 차트가 아니지. 이번 챕터에서 나온 것 중에 중요한 거 뭐야? X 시리즈에 대한 거꼭 기억하시고요. 이 3번에 나왔던 21이냐, 25냐, 75냐, 요것도 하나 좀 정리를 하고 계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